네, 안녕하세요. 부양남 무풍입니다. 전시회 전에 잠깐 이렇게 맛보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의 지금 세팅을 다 아직까지 네임택은 달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난초 여행 101회는 그냥 간단하게 집안 사정으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조금 그점 양해 부탁 말씀드리고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 하시고 전시회는 저희들은 빠짐없이 아니십니까 잘 지루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꽃도 많이 피었습니다. 여기 봐보세요, 그죠? 요 앞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조금 제가 이래가 오늘은 한 3, 4분에 마치겠습니다. 전시회 하는 날까지 건강하시고 전시회 와서 많이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쪽에 전화를 안으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저번 주 토요일에 또 다시 여기에 난초가 꼭지가 또 부러졌습니다. 난초가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 바로 카메라 앞에서 지켜가지고 여기 부러진 거 보이죠? 이번에는 범인을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분은 이걸 보시면은 알 거예요. 여기에 두분 우리 집 사람하고 같이 옆에 날라다기 세 분이 그 남자분하고 여자분하고 아니십니까?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뿌리들이가 호주머니에 있는 것까지 하고 남자분은 그걸 이래가지고 카메라를 막고 아니십니까? 이쪽으로 반대편으로 돌아서는 걸 확인까지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그분들은 이게 부양란에 올 자격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지 마세요. 이 시간 이후부터는 출입을 통제하겠습니다. 이런 소식 전하게 되어서 저희들 참 죄송스럽고 송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불상사를 안 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번에도 카메라를 대그를 조금 많이 달았는데 오시는 분 조금 다소 불편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참 자꾸 이런 식으로는 안 나와야 되는데 요거 아시죠? 여기에 바로 앞에 여기에 우리 저 앞에 정 가운데 여기에 했는데 여기에 쭉 그날 여기에 오셨던 분 해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2시 30분경에 요걸 작업을 해 가는 거 아니십니까? 카메라에 목격이 되었습니다. 목격이 돼가지고 요걸 보여달라는 것 때문에 보여드리고 그래 이러시면 안 되는 분들이 아니십니까? 하신 거예요. 정말 조금 저는 조금 그래서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안 일어나게끔 되도록이면 이런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네 번째로 와가지고 이렇게 뿌리트리가 갔는데 다른 목적이 있겠죠. 그래도 지승 그죠? 지승인이고 뭐참 들어보시면은, 설마 그런 분들이 하셨겠나, 이래가 하는데, 우리 카메라에 정확하게 녹음이 되었, 녹화가 되었습니다. 녹화가 되었기 때문에, 본인들은 이게 카메라가 거기 있은 줄은 모르고 아니십니까? 했는데, 정확하게 녹지가 되었습니다. 녹지가 되었기 때문에, 보여달라 그러는 것 때문에 아니십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달라는 것 때문에 오셔서 확인하고 싶으면 오셔서 아니십니까? 확인해도 됩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감정이 조금 격해가지고 이러는데 보여달라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다른 목적이 있으면은 저희들한테 종자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종자 드리겠습니다. 종자 드리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두 분은 저희들이 출입 통제시키겠습니다. 어떤 나중에 불상사가 일어나가지고 카메라 나중에 더 이렇게 하는 것 되면은 제가 법적 처벌을 받았어도 아니십니까? 전 대한민국에 보는 아니십니까? 유튜브에다가 그 사람들을 공개를 하겠습니다. 뿌려뜨리는 장면을 이 시간 이후부터 출입을 하면은 공개하겠습니다. 그리 하고 나서 제가 처벌받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이번 전시회부터 오시면은 그분들은 밀어낼 테니까 되도록이면 출입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이렇게 좋은 기쁜 소식을 자꾸 전해야 되는데 자꾸 안타까운 소식만 전하게 돼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런 방송은 절대 아니십니까? 내보내지 않겠습니다. 안 하고 이렇기 때문에 아무쪼록 전시회 오는 그날까지 아니십니까? 그죠?
건강하고 이렇게 예쁜 꽃 보러 많이 많이 오세요. 여기도 봐보세요. 예쁜 꽃 많이 보러 오세요. 저희는 오늘 조금 집안 사정으로 인해서 여기서 방송을 종료하는 걸 하고 이분들한테 제가 유선으로 전화를 하겠습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본인도 아니십니까? 알아야 될 거고, 그죠?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처럼 말씀 이렇게 하는데 전화해가지고 출입을 통제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분들은 아예 출입을 와도 저희들이 통제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는 말씀 전하게 되었어요. 여기도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꽃은 계속 이렇게 많이 핍니다. 오늘도 많은 분이 오셔가지고 출품을 해 주셨습니다. 이후 전시에 오시는 날까지 건강하고 감기 안 걸리시게 해가지고 몸 컨디션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난초여행 101회차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시는 그날까지 건강하시고 여기에 예쁜 꽃보러 많이 많이 오세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